문재인 정부가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구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니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를 노동력 그리고 생산력 관점이 아니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금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1차에서 3차 기본 계획까지는 네. 뭐 OECD 수준의 출산율에 접근한다. 내지는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아예 2020년 출산율 1.5 달성 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노인 복지 중심, 뭐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주체적인 노인의 삶이랄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혼자서 노후를 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 내지는 개념 접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전반적인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한 노후, 주체적인 노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그 늙어가는 이게 아프더라도 요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출산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삶의 질 행복하지 않고 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네. 아예 안 낳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여건을 개선하면 아이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이제 낳는 것은 이제 이런 접근으로 가자 그래서 삶의 질 성평등 그 사회 혁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죠. 그러니까 네. 꽉 이렇게 하자. 이제 이거는 좀 버리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네. 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만이 그렇죠.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없겠다. 그렇죠. 나라에서 낳던 시절은 지났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보니까 이번 4차 정부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영아수당도 신설됐고 네. 그다음에 임신 또 출산 전후에 경제적 공백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대폭 지금 늘어났는데 한마디로 영아기 부모를 적극 지원하자 그런 얘기인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아닌데 이왕 낳은 사람들은 어쨌든 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을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낳기 그 출생 직후에 한 300만 원 정도 네. 지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카드에다 충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육아휴직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남녀가 함께하는 육아휴직을 이제 강화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함께 돌보고 이제 함께 일하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좀 확대해 보겠다. 이런 취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육아휴직 네.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보니까 3+3 육아휴직제가 신설됐다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육아휴직이 12개월이잖아요. 각각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쓸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육아휴직을 그 처음에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한 살이 되기 전까지 네. 12개월 내에 이제 엄마 아빠가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동시에 썼을 경우에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제 급여의 100%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상한선이 있어야 되니까 네.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달 정도 엄마 아빠가 동시에 쓰는데 엄마 아빠가 월급이 평소에 많으면은 한 달 육아휴직 급여를 이제 6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300, 300 해가지고 근데 그게 돈을 뭐 많이 준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남성들이 네. 아빠들이 좀 더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4차 계획에서요. 개인이 아닌 공공, 이 공공이 육아를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뭐 우리 늘 이제 국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네. 이제 확대를 이제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 비율을 한 50%까지 올리겠다. 50%. 예, 이 정도면 사실 뭐 부모들이 상당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50% 늘린다는 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보통 우리가 그 민영 어린이집 해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시에서 하는 네네. 국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한 30%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비율이. 근데 이걸 한 50%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민간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유치원으로 보낼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충분히 생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100%가 아니더라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네. 출산, 네. 장려, 네.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또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 정책이다. 아니다. 그동안에 좀 출산 장려만 기였는데 이제는 네. 출산과 가족 지원 네네.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상당히 네네. 의미가 있다. 네네. 이런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네네. 교수님 어떤 생각이세요? 네, 그리고 분명히 확대된 현금의 초점을 맞추면 네.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아갔다라는 비판을 많이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산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비혼 내지 미혼 네. 청년 남녀들이 내 짝을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이거는 사실 뭐 영화 수당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뭐 배우자 없이 아이를 혼자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이제 가족 형태, 삶의 형태를 사회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이제 있어야 그다음에 네. 내가 아이를 낳아서도 충분히 내 삶을 꾸리고 가족 생활을 하면서 내 노후까지 뭐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몫이죠. 이제 그런 어떤 접근은 기본 계획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또 다루고 있다. 뭐 가족 관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시도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내가야 될 또 과제가 되겠죠.